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의 오아예 드렸습니다. 벌써 1월 31일이 됐군요. 오늘 헤드라인은 1일 오식하는 마마무 화사 씨가 방송국 먹킷리스트를 공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라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각 방송사별로 녹화나 촬영 가면 꼭 들르게 되는 주변 맛집이 있잖아요. MBC는 유명 카레집이 있고 KBS 쪽에는 직화 덮밥과 육개장, 그리고 SBS 쪽에는 인기가요 샌드위치랑 컵밥이 맛있다 이런 정보였는데 SBS는 목동은 아니고 등촌동 얘기였습니다. 등촌동. 예, 그쪽이 이제 인기가요라든가 이런 무대 관련 방송들이 있는 곳이 등촌동인데 샌드위치는 이미 엄청 유명해졌죠. SBS는 목동 쪽 맛있는 족발집 있고 뭐 중국집 있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또 커피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먹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먹킷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리고 뭐 KBS 쪽 다니기도 했었고 또 MBC 쪽은 상암동이잖아요. 네, 거기 또 KBS, SBS 스포츠가 있고 그러니까 잘 알죠. 예. 자, 오늘은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월말이라 재고 정리 상품들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질보다 양, 당첨 확률이 확 높아졌으니까 일단 한번 참여해보세요. 목요일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본 코너 전에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 코너가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셀로닉스,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난닝구와 함께할 가맹점을 구합니다. 문의 1644-8883.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치킨은 날 서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하나도 자꾸 생각나네. 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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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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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꿈꿈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6347님, 성재형님은 설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일하시나요? 맞습니다. 일해야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원래 명절 때 방송하면 잘 나가는 것이다. 예, 대목이니까요. 물론 미리 찍어놓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거긴 한데, 저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밤에 쇼트트랙 월드컵 중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테는 다음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생방송입니다. 예. 또 생목방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5359님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배디는 설에 특집 프로그램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설 연휴 기간에 무려 나흘을 일합니다. TMI를 반복하는데 저는 명절 문화가 없는 집안이라서 딱히 뭐 어디 가지도 않고 해먹지도 않고 누구 오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 그냥 휴일. 예. 3691님, 저는 오늘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아서 최대한 눈 안 쓰려고 3년 만에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재밌네요. 아직 재밌게 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아, 눈 참 불편하시겠네요. 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척돔 허사장님, 형 의자 버렸어? 라고 하셨는데, 그냥 한번 오랜만에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 봤어요. 자, 1002님, 친구가 저보고 눈이 대배우 하정우님이랑 똑같대요. 기분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참 멋있는 눈이죠.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 눈이고, 굉장히 부드러울 수도 있는 눈이고, 술 한잔 한 것 같은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총명한 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지우님, 곧 설날인데 작년보다 살이 10kg쯤 쪄서 고민입니다. 세뱃돈을 포기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포기할 수 없죠. 세뱃돈은 1년에 한 번인데. 박시영님, 팽소의 이말년 초니 PD까지 다들 잘 되니까 베텐을 떠나네요. 왁튜브도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왁소호가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채팅창에 스쿼트하고 있냐고, 투명 의자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의자를 최대한 낮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목이 편할 수도 있어요.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 월말을 맞아서 늘 그렇듯이 재고 터는 방송입니다. 남은 선물을 탈탈 털어드리는 퀴즈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베텐이 선물 많이 주는 날에는 저기 뭐 그 중고 물품이나 그리고 이제 뭐 지르는 게시판 이런 데도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네. 오늘만 오는 업자들, 먹튀들, 그리고 오늘만 오는 뭐 그런 분들, 사냥꾼들, 헌터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그분들까지 품는 방송이 베텐이죠. 아, 채팅창에 털게 사실상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은 거 많아요. 참여해보시고 2부에서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피추촌 PD 가는 날까지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돼서 굉장히 자존심을 구겼는데 새로운 백 PD가 왔는데 전화 연결 상황이 어떨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펑펑. 예, 눈이 펑펑 온다 할 때 그 펑펑입니다. 오늘 낮에 부산 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펑펑 내려서 한동안 부산분들의 SNS가 눈 소식으로 핫했죠. 그래서 준비한 N행시, 부산 지역에 귀한 첫눈이 펑펑 내렸으니까 펑펑으로 정해봤습니다. 은근히 이런 게 어려워요. 네. 펑, 베테니 펑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이제 주제도 대충 짓네. 네. 자, 준씨가 펑펑이 뭐니? 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펑펑이 맞춰서 센스 있는 이행시를 만들어주신 분께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인데요. 콧빨간 배춘기님, 펑으로 주면 펑을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 있고, 아직 붐기 못 뵀다고 준식이한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배치기 두 마리. 아, 준식이 두 마리 치킨이냐고 하신 분 있고. 자, 말라가는 배성재님, 붐이 당장이라도 노래 따라 부를 것만 같다. 자, 펑펑으로 이행시 부탁드렸습니다. 새우꺾기님, 펑지를 썼어요. 펑퍼지만 엉덩이를 가진 성재형에게. 쫑그리님, 펑생솔로 펑생대장 배성재. 마루나이님, 펑티보만큼 귀여운 펑펑한 배디. 왜 자꾸 제 얘기만 하나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남의 얘기하세요. 원나이프님, 펑펑 먹다가 펑펑해진다 성재형. 아, 클레어드루님, 또 행시를 또 해? 싸우고 싶 펑? 피나고 싶 펑? 플로랑 말로다님, 펑디가 떠나니까 펑펑 울고 싶다. 팽디 얘기군요. 아, 1103님, 펑펑 눈이 내리네요. 펑펑 눈이 내리네요. 이상 콩진호였습니다. 네. 아, 스톰 태풍님, 펑 터졌어요. 중계권. 성재형은 펑펑 울었어요. 콧빨간 배충이님, 펑가는 언제 나오나요? 청취율. 펑하고 터졌죠? 님님님님님님님. 펑소에 그렇게 돈 써서는 평생 돈 못 모은다. 제 얘기인가요? 1759님. 펑키스타일 펠라이니. 펑키스타일 마르셀로. 0860님. 펑치지 마 녀석아. 약속 펑크 내지 마. 6124님. 펑생 함께 하자. 펑생 웃게 해줄게. 이런 말 한 번도 아직 안 해보셨죠? 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시길, 인생에서. 8004님, 펑으로 랩해봅시다. 펑 디스 바리 스키 바리. 1818님, 펑. 펑 터져라 별풍선. 문성희 형 얘기. 그렇습니다. 자, 선물 받을 만한 분이 딱히 안 보이네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신만희 작가가 다 드린다고 합니다. 소개된 사람들. 네. 이래야, 네, 많이 참여를 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진짜 붐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이번엔 여성 스타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TV에 자주 나오는 여성 스타들의 목소리에 새해 인사말을 들려드릴 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을 잘 듣고 그게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명의 목소리인데 3사람의 목소리를 쭉 들려드릴 테니까 3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연속으로 들려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3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오픈을 해야 들리는 건데. 쉽지가 않네요. 저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닐로바 다닐로바 다닐로바. 세 명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장예원, 주시은, 김선재. 네. 여성 스타. 이분들이 스타인가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들리셨습니까? 더락 스톤콜드 트리플 H. 자, 염정아, 김서형, 오나라. 아니고요. 정치인 이름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공장 아닙니다. 네, 자. 맞히는 분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팅창에 다음 주 게스트, 다다음 주 게스트, 다다다음 주 게스트. 진짜 그랬으면 좋겠군요. 네, 예서만, 기준맘, 쌩님. 아니고요. 자, 정확히 보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요. 부르자 부르자 부르자.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서, 해나, 세리. 네. 그러고 보니까 내일 밤이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네, 모시자 부르자 모시자. 차범근, 차두리, 차셋지.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윤태진 사랑해님이 보내셨고요. 후여친, 후후여친, 후신부. 네. 잡혀갈 분 좀 계시네요. 구자철, 기성용, 지동원. 네. 2011 런던 올림픽이 생각나는군요.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은퇴를,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해서 굉장히 가슴 한 켠이, 아, 뭔가 이렇게 또 한 시대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전합니다. 박문스엉, 박문시앙, 알문성, 셰프첸 코딱지 뚠뚠님. 아이디 좀 정상적인 거 만들어주세요. 자, 에이프릴의 팅커벨 1부 끝곡으로 드리고요.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3명의 여성 스타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워FM의 천합디 김영철입니다. 와우, 최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 당일 107.7 SBS 파워FM은 아침부터 밤까지 생방송으로 쭉쭉쭉 달릴 테니까요. SBS 라디오 함께 파워업 하셔야죠.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알찬 교통정보와 따루룽 따루룽 내가 아니 오빠야 흥겨운 음악 그리고 푸짐한 선물들까지 설날 특집 SBS 파워FM. 아라 용철아, 뭐냐면 그거 쓴 라디오 107.7 그렇지 틀고 볼륨 아라 업 시켜야 되는 거 아니오. 아마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도심에서는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참 똑똑한 경리봉.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백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 여성 스타 능력자 퀴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스타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3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은 아이유, 한지민, 그리고 우리 팽디 소혜 씨였습니다. 자,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꺼번에 한번 묶어서 내봤는데 신승엽님이 1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565님이 2등, 3등은 4599님, 아이유, 한지민, 김소혜, 7764, 조용업, 1215, 8839, 8048, 1835, 김현민님까지 저희가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건데요. 암구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배성재 10! 이라고 하면 아니다 됐다. 예,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에서 윤태진 씨가 연기해서 잘 살렸던 대사, 이번 주에 명대사로 지금 유행 중인데요. 아니다 됐다. 예. 자, 그걸 답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했던 거고, 정말 무시하듯이 짜증나는 말투로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다 됐다. 예, 이거 어떤 문화 대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2548님, 성재형 지금 축구 엄청 보고 싶죠? 크크크크. 안 해. 금요일에 0671님, 형 오늘은 축구 볼게요. 미안해요. 예. 아, 이거는 카타르전 할 때였군요. 아, 3654님, 성재형 축구도 안 보고 잘생긴 형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충성. 남자분이지만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3654님, 금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때 베스트 10 하던 때였어요. 자취방 필수 아이템 월드컵 중이었죠. 네, 금요일에 보내신 3654님, 암구호는 아니다 됐다. 네, 육령근 홍삼님, 첫 콜은 아니다 됐다. 충성 맹세 따위라고 질문했고, 왁서구 날 문자를 한 사람 진짜 충신이죠. 예. 안 봤네. 속지를 마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첫 콜은 아니다 됐다. 첫 콜 필패. 네, 첫 콜은 뭐다? 예, 과학이다. 다음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토요일에 보내신 분들, 이때 프로듀스 1077로 윤수연 씨가 출전하셨죠. 4926님, 배텐 너무 재밌는데 토요일에 듣는 사람 나밖에 없겠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에 쉐어가 굉장히 큽니다. 듣는 분들이 많은 요일이에요. 방송가는 뭐든지 미디어는 주말 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신경을 많이 쓰죠. 자, 4926님한테 해볼까요? 아니다 됐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1-0 1패 중입니다. 이건 인방이라 토요일에 안 들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보세요? 배성재 10! 아! 나 듣고 있었는데. 배성재 10! 아, 듣고 있었어요 진짜. 암구호는? 아, 아니다 됐다. 아니다 됐다. 아니, 방금 땡을 칠 뻔했는데 땡을 쳤네요. 너무 끌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기억을 못하셨습니까? 저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아, 무슨 딴짓 중이었어요?
저 이제 좀 씻으려고. 아, 중이었군요. 며칠을 안 씻으셨나요? 아, 모르겠네요. 아, 예. 알고 싶지 않나셨어요. 그렇군요. 아, 듣고 계셨군요. 예, 듣고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듣고 계셨고요, 또 지난주에. 예, 그때 듣고 있었죠. 네, 자기소개를 살짝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아, 떨리네요, 지금. 네. 예, 저는 김해 사는 31살 그냥 청년입니다. 청년이다. 예. 아, 이름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 청년. 채팅창에 예. 안 씻는 못난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수화기 너머로 냄새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뭐 추운데 계신가요? 아, 좀 집인데. 예. 좀, 원룸도 좀 추워요. 아, 아직 난방을 들어와서 킨 지 얼마 안 되셨군요. 아, 그냥 좀 돈 좀 아끼려고 난방 잘 안 들거든요. 아, 예. 아, 그럼 그 뭐 여친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 당연히 없죠. 없으시고. 네. 아, 김해 청년, 아, 김해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는데. 기분 나쁘신가요? 아,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눈물이 난다고 하신 분, 지금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랑 너무 똑같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중소기업에 네. 기업체 구매, 물건 구매해서 납품하는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기에 어떠세요? 네? 하기에 어떠세요? 그 일이? 아, 그냥 많이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예. 네. 채팅창에 지금 다들 김해 청년님을 엄청 안아주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건실한 청년이네. 아군이다. 예. 뭐, 그러면서. 예. 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쭈꾸미다라고 공감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고, 산업 역군이라고 축하 올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한 못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아, 서류심사 네. 통과다. 이행시 없이 선물 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행시 하시면 저희가 선물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해로 드릴게요. 김. 네. 김해는. 해. 해산물이 맛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추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네. 채팅창에 아, 너무 숨소리 들린다고 빨리 끊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김해 청년님. 아, 좀 긴장돼서 그래요. 좀. 알았어요, 알았어요. 배텐 자주 들어주시고요. 예, 항상 네. 듣고 있습니다. 난방 잘 타이머 맞춰서 틀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이제 씻으러 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볼까요? 현재 1승 1패, 1대1이에요. 월요일에 보내신 분, 4000번 쓰시는 분이네요. 처음 들어요.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약간 어른신의 향기가 나는 문자이긴 한데, 4000번 쓰시는 분한테 해볼까요? 더덕 퀴즈쇼 날, 네, 월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자, 1년 만에 씻는 못난이라고 하신 분 있네. 여러분, 못난이는 다음 주부터 풀어주세요. 자, 암구호는 아니다 됐다. 4000번 쓰시는 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4000만 땡겨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4달러, 4000달러 여러 가지 드립들을 날리고 있는데 안 받으셨어요.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3927님, 역시 월요일에 보내셨는데 아직 키 커야 되는데 배텐 들을까요? 잘까요? 역시 들어야겠죠? 라고 3927님이 밀당형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은 어린 분이겠죠? 아직 키 커야 된다. 물론 20대에도 크죠? 예. 아닌가? 10대신가? 근데 10대 팬들은 저희 굉장히 중요한 또 연령층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됐다. 예. 자, 급식 냄새 난다고 하신 분 있고, 자게 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미 다 컸다고 하신 분들 있고, 어차피 안 클 거 들어라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배텐 뉴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자나요? 배텐 언더 18, 17세 이하 배텐 뉴스. 오늘 자네요. 예. 아, 현재 3대1, 1승 3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속상하군요. 한 분만 더 연결을 해보고 여성 가수 능력자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으로 가야지. 수요일. 어제 보내신 분입니다. 1103님. 지난주에 말모이 급동자는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보셨습니다. 아, 말모이는 그전주였죠. 네, 기억을 하면서
보내신 분이군요. 1103님 한테 해볼까요? 네. 아니다 됐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오늘 패모이 하는 날인가요? 하하. For lie. 보세요. 어? 배성재 10. 배성재 10. 비텐 열심히 항상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덕담으로. 하지만 4패. 예. 1승 4패가 됐습니다. 아, 씁쓸한 전적을 남기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고요. 이게 사실 위대한 도전이에요. 예. 이게 아무한테나 예고 없이 그냥 청취 확인을 하는 거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정신 승리를 하고 이번에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네. 배성재 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이, 뭔가 네. 지금 벌써 기억을 좀 더듬게 됩니다. 아, 네. 네. 기본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그룹 활동하시나요? 솔로 활동하시나요? 그룹 활동 중입니다. 아, 그룹 활동. 네. 그러면 그 그룹의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어요? 아니요. 사실 예. 두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고 다섯 글자일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네. 이진아라고 정답 맞춰보르신 분이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땡. 네. 채팅창에 오마이걸 효정. 땡. 땡. 우주소녀 다영. 땡. 땡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러다가 맞는 거 나오면 네. 딩동댕이에요? 그렇게는 저희가 안 해요. 네. 그렇죠. 저희 노련합니다. 네. 네. 자, 그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하고 계세요? 오늘도 음악 방송 하고 왔어요. 아, 어제도 하셔. 한창 활동하고 계시군요. 오늘도. 네. 오늘도. 네. 아, 정말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팀 내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팀에서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있는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본인의 어떤 키워드, 힌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603. 603?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타던 버스예요. 아하, 603.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63. 163. 그건 뭐죠? 네. 그거는 제가 제 프로필상 키입니다. 아, 제 키입니다. 아, 프로필상 키. 네, 근데 비슷해요. 네, 키. 실제 키 거의 네. 근접한 실제 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쉽게도 생방송이라 네. 풀 버전으로도 들릴 수밖에 없네요. 아, 네. 예. 바늘링 하면 네. 맞습니다. 네. 프로필상.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까? 혹시 키워드가? 네. 뭐요? 999요. 999는 뭐예요? 비둘기를 싫어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정답 맞히신 분들은 베이복스 심은진. 와, 땡. 땡. 영턱스 클럽의 송진아라고 하신 분인데요. 오, 땡. 땡. 네. 네. 자, 혹시 개인기가 있으신지. 아, 개인기가. 네네. 원래 진짜 없는데. 네네. 그 방금. 같이 있던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방금 배운 개인기? 네, 근데 진짜. 뭔가요? 그 스카이캐슬 우주 엄마인데요. 우주 엄마? 그 네. 이수임 씨? 네, 이수임 네네. 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 채팅창에 배텐이라고 대충 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아, 방금 10분, 5분 전에 배웠어요. 예. 채팅창에 네. 유주 엄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베텐이랑 인연이 많으시면 네. 저를 혹시 직접 보신 건가요? 얼마 전에 TV로 봤어요. 아, TV로 보셨다. 네. 그 가로 채널에 아! 가로 네, 채널을 베트남 가신 거 아! 아, 네. 엄청난 힌트네요. 네,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그건 나도 봤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아, 그러니까 TV로 이제 어디선가 특별한 곳에서 보셨다 이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 하나만 주시겠어요?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네. 다른 가수의 노래를 혹시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신청곡 같은 건 없겠죠? 신청곡이요? 네. 원하시는 거라든지. 어떤 게 좋을까요? We All Lie 가능합니까? We All Lie? 사실 제가 스카이캐슬 안 봐서. 네네. 그러면 더 그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노랜데. 네. 그 여자친구 선배님의 해야 불러봐도 될까요? 아, 예. 네.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수를 들으려고 네.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자친구 선배님. 네. 채팅창에, 절레절레. 페이크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네네. 자, 근데 이미. 노래가 별로 졸레졸레라는 줄 알고 잠깐 섰어요. 아예 그 아닙니다. 네. 네. 채팅창에 트릭에 속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미 네. 감 잡은 분들이 워낙 많아요. 아, 진짜요? 네네. 네네. 네. 자, 잠시 후에 본인 정체를 네. 직접 밝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알겠다는 분들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에게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이유의 삐삐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Hello. 자, 삐삐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어떤 그룹의 누구신지 맞히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본인의 네.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저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달라고 했는데 아, 네. 여자친구 선배님의 해야를 네네. 불러주셨어요. 네. 제 마음속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라서. 걸프렌드 선배님? 네네. 네네네. 핫프렌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예전에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 제가 리우에 가 있을 때 유주 씨랑 네. 은하 씨가 베텐 스페셜 DJ를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뵌 적은 없는데 너무 뵙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꼭 한번 베텐에 돌아와 주셨으면 하고요. 네. 요즘 해야로 한참 활동 중이신데 홍보를 마음껏 해주세요. 아, 네. 해야라고 저희가 활동을 해서 지금 3주차로 활동 중인데 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노래 들어주시고 방송도 봐주세요. 저희가 일요일에 또 SBS 인기가요도 나오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꼭 보겠습니다. 네. 가로 채널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봐주시고 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 네. 시안을. 네. 제가 너무 그 뚱뚱하게 나왔나요?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강호동 선배님 이 두 분인 줄 알았어요. 자, 저기 그 베텐에 나오신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네. 저희가 오시기 아주 좋은 코너들이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아, 네. 네, 마피아 게임 잘하시면 꼭 마피아 게임 하러 한번 와주세요. 아, 마피아 게임은 잘 못하는데. 그래요? 다른 걸로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냥 초대석으로 저희 모시고 싶으니까 그러면 언제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베텐 청취자 여러분. 되게 저희가 여자친구가 지금 활동 중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배성재 텐 재밌게 듣고 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자친구의 은하 씨였습니다. 0327님, 4599님, 6167, 5240, 조수연님까지 저희가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드릴게요. 이거라오 슈퍼 제어구.
집에 딱이라고 국민 안마 슈퍼체어 슈퍼체어 딱이라고 좋다 슈퍼 성능 착한 가격 슈퍼체어 이거라고 전국민 안마의자 슈퍼체어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후!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1월 내내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19년이 1월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12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예, 한 살 더 먹을 때까지 딱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 부들부들 후덜덜님, 저 혹시요 1월 전체 승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번 달은 그 통계 내시는 분 통계 안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 6승 20패라고 하신 분들 있네요. 많이 졌네요. 자, 강등권입니다. 아, 설 연휴에 배텐 알찬 코너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레전드 과자 월드컵 왁서구 에디터와 함께하고, 토요일은요, 영화 TMI, 방구석 HR. 네. 그리고 일요일은 김선지, 김선재 아나운서와 마피아 게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치킨 쏘고 피자 쏘는 재밌는 풍성한 방송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휴는 뭐 생방송입니다. 배텐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생록방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공지를 띄울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여자친구의 해야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월에 봬요. 야한 꿈 꾸세요.